안녕하세요. 강서보라 최재미. 박민수입니다. 자, 오늘은 강서 뉴미디어 지원센터 방화 스튜디오 개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방화 스튜디오 개시를 저희가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요. 네,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개소식에 우리가 갑자기 왜 나왔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강서보라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강서보라는요, 강서구 보이는 라디오를 줄여서 강서보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박현주 선생님의 수업을 제가 최근에 들었었거든요. 그 수업 이름이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수강생인데 여기까지 오신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아,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박현주 국장님하고 그 강서 라임 방송국 때부터 계속 촬영을 같이 하고 방송도 많이 만들어 온 극단 오르다 대표 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공간을 지금 저희가 왔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 강서보라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근데 강서보라라는 그 이름이 영상 미디어를 하는 공간인데, 네. 이제 공간 중에 그 강서구에서는 저기 우장산 스튜디오가 있고, 지금 맞아요.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는 여기 지금 방화 방화동, 스튜디오가 네. 있는데, 우장산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아, 네. 제가 우장산 스튜디오에서 공부했었던 거는요. 그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있잖아요. 팟캐스트 수업을 들었었고요. 제가 들었던 수업이 초급 과정도 있고 중급 과정도 있었었어요. 초급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채널을 개설을 하고 팟캐스트 채널 어떻게 개설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컨텐츠로 이제 영상을 담을지를 선생님이랑 배워나가는 네. 재민 씨가 약간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뭐냐면, 제가 지금 네. 궁금한 거는 우장산 스튜디오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네네. 네. 우장산 스튜디오는요, 이제 보이는 라디오 수업을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요, 진짜 실제로 방송실 가는 것처럼 여러 명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걸 이제 또 녹화도 할수 있고, 방송을 할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아, 저는 우장산 스튜디오에서 저기 그 탈북민? 탈북민이랑 제가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김수환 씨라고 지금 찾아보시면 거기 영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네. 이게 한 3, 4만 조회수를 우와, 기록하고 조회수가 있습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은 소재고 여기 지금 강서보라에서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네. 또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거 말고도 제가 네. 6.25 참전 용사 그 유튜브에서도 지금 제가 도움을 좀 드렸죠? 아, 네, 단장님. 네. 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네. 현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신 그 남남북녀 탈북민 네. 김수환님 영상을 봤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그 북한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김수아 씨만 눈에 딱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단장님이랑 활동도 하면서 이제 단장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네. 아, 그럼 여태까지 지금 보는 동안 저는 잘 모르시고 네. 김수아 씨만 생각을 하시다가 지금 저를 뵙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제가 좀더 오늘 최선을 다해가지고 얼굴 좀 보이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아 스튜디오. 이 공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날씨 추운데 여기 딱 들어오셨잖아요. 첫 느낌이 어때요? 진짜 이게 딱 새로 지어진 느낌이 딱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소파로 되어 있잖아요. 네, 소파. 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좋고요. 또 반대쪽에도 서재로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단장님이 욕심 나시는 콘텐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앞에 책상으로 되어 있고 뒤에 책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공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면
일단 재밌지 않을까. 강서구의 소식을 네. 알려주면서 아 이거는 이거 말입니다. 이런 어떤 느낌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예쁘게 서재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본인의 감성이 담긴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서도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좋잖아요.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 같고요. 네. 이거 말고도 앞쪽에 여러 가지 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네. 보니까요. 멀티미디어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건 여기는 멀티 스튜디오실이라고 네. 하고 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1인 미디어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여러 명이서 회의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편집실 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와, 여기는 지금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 예? 네, 또 이제 네?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 공간도 있고요. 네. 아, 네네.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만약에 보면 여기를 지금 보니까 촬영 장비들이나 모든 장비들이 지금 다 갖춰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그냥 나 이거 방송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막 이 장비를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이 교육으로 이 장비를 쓸 수 있을 때 방송을 하기가 참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 같아요. 맞아요. 그럼 방송의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방송의 교육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장산 스튜디오에서도 네. 배우실 수 있고요. 네. 또 여기 방화동 스튜디오에서도 네. 배우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방화동 스튜디오가 장비 대여가 가능하다라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빌려드릴 때 이걸 네.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튜디오에서 네네네.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제 본인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셔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일단은 교육이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장비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저희가 맞아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실력을 쌓지 않으면 이 장비를 네.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좋은 영상을 담으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저 강서 보라에서 네. 수업이 네. 많이 있습니다. 우장산 스튜디오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여기 만들어진 방화 스튜디오에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실력을 얻으시고 좋은 영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공모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소문이 네. 거기까지 났나요? 저희가 네. 네, 비밀리에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노동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요즘에 공모전을 참가하게 됐어요. 노동이요? 네. 이제 박현주 선생님께서 수업 또 박현주 강서보라입니다. 네, 네. 강서보라 네. 박현주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잘 기억하고 쓰려면 이제 공모전에 참가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해야 이제 더 잘 이용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또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주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저도 교육을 좀 많이 하고 공연을 좀 많이 하는 팀인데 어떤 목표점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육만으로는 약간 좀 열기가 좀 식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교육 방법은 사실 목표점도 있고 다 같이 함께 해서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집순이라서 물론 이 수업을 듣는 거는 집순이가 굉장히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요? 네, 간만에 외출이라 네. 또 제가 집순이라서 진짜 집에서만 뭐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열정적인 선생님의 박현주 선생님의 지금 벌써 박현주 선생님의 이름이 네. 10번 이상 나왔어요. 여기 숫자 한번 이렇게 카운트 네. 한번 근데 정말 선생님이 네. 열정적이셔가지고 네. 저를 이제 바깥으로 꺼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배웠던 거를 쓸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네, 정말 좋은 수업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공모전 간단하게 힌트 우리가 좀 공모전 어떻게 나간다 이런 네.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약간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정보?
쉽게 알려드릴 수 없긴 하지만 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요. 네. 일단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촬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사람이 많이 있다, 뭐 많이 했는데 비밀리에 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또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알바생 역할이에요. 네. 노동. 맞아요. 네네. 이제 노동. 제가 알바생이요. 카페 알바생 네.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아 거기서 뭐 연기를 하셨다는 어떤 소문이 자꾸 들어가지고 연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네 어떤 연기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알바생 역할을 하면서 네. 대사는 두 줄밖에 없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메라들도 앞에 막 여러 대가 있고 조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관중들도 있다 지금 자꾸 밖을 얘기하시는데 안에 있는 배우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 배우들이요. 배우들 네. 이제 또 뭐 도둑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 엄청나게 잘 도둑질을 했다는 네. 전직이 의심된다는 그 친구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도둑 역할을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다 깜짝 놀래고 너무 빵 터지는 네, 날이었었어요. 아 네네. 지금 계속 재민 씨가 이 스토리를 숨기시는 거 보니까 공모전에서 지금 상을 받으시려고 그럼요 그럼요 아, 이 스포가 참 목표는 크게 크게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좋습니다. 비밀로 그렇습니다 자 저기 공모전 1등 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금이 얼마예요? 상금은 몇백만 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그때 맛있는 걸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옆 사무실에 네. 지체 장애인 협회라는 강서 지회 사무실이 있대요. 아, 네, 네, 네. 근데 신기한 건 네. 거기에 곰두리 밴드라는 밴드가 있답니다. 밴드요? 네, 밴드가 있대요. 지장협이라고 부르는 데서 네. 곰두리 밴드라는 밴드가 있대요. 근데 네. 이번에 그 청바지라는 밴드로 이름을 바꿨대요. 아~ 궁금하시죠? 네네. 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뭐, 한번 모셔서, 네. 어떤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입장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저 민서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년도에 네. 입문 예답, 물 네. 통해서 네. 지금 함께 했었는데요. 네. 지금 민수아 씨 네. 지금 처음 뵙는 거니까 네. 한번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곰돌이 밴드에서 지금은 명칭이 청바지 밴드로 바뀌었거든요. 청바지 밴드에서 가수 민수아로 활동하고 있는 미소천사 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소천사시랍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무대에 섰을 때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팬분들이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예쁘셔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웃는 모습을 유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에는. 슬플 때도 이제 웃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지장협이라는 그 단체도 사실은 좀 생소한데 네, 맞아요. 거기에서 밴드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결성하게 됐는지 네. 이 청바지 밴드가 보통 장애인분들하고 네. 이제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7080 밴드예요. 7080, 네. 네네. 각가지 이제 재능들이 되게 많으셔요. 악기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재능이 너무 많으셔요. 저는 노래밖에 몰라요. 그냥 이제 몸치, 춤은 이제 그냥 추기는 하는데 네. 흥은 돋구줄 수 있는데 춤이 안 돼요. 고목나무에 매미 붙었다. 네, 그 정도. 네. 그럼 지금 보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아 네네 네. 지금 가수 민수아 씨로 오셨으면은 이게 제가 노래를 한 거고 무조건 제가 부탁을 드렸을 텐데 지금 오늘은 지장협을 대표해서 오신 김나연 분으로 오셔가지고 노래는 다음번에
그렇죠. 다음에는 꼭 불러주세요. 네. 네, 여기 뭐 다른 거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 청바지 밴드의 의미가 네. 무엇일까요? 청춘은 바로 지금. 아~ 네, 건배사로 유명하죠. 아, 네네네네. 네. 청바지 건배사로 유명하죠. 그렇죠. 아~ 요즘도 저희 네. 회식을 하면 한 번씩 해요. 아, 맞아요. 아, 좋아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지장협에서도 일단 네네. 방송이나 여기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여기 이 공간이 생김으로써 생각보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신지 한번. 아, 네. 이곳이 생기면서 네. 우정산 스튜디오는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이제 공기도 좋고 이제 경치도 좋지만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불편해요. 위험하시기가 이제 가득 마음은 이제 좀 이렇게 배우고 싶고 한데 네. 이제 없다 보니까 못 가시잖아요. 근데 아. 이 방아 스튜디오는 이제 청수도 낮은 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네. 접근하기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 강서 보라에서는 우정산 스튜디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지장에서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교통편도 사실은 좋지 않고 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방송을 네. 하려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네. 제가 공연을 했을 때 그 그 장애인들 분들이 지하 그 공연장으로 오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배우들이 나가서 네. 그 휠체어들 다 들어서 옮겼었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적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편해. 쉽지가 않구나. 맞아요. 네. 근데 이 공간은 확실히 지정이 너무 좋아요. 네. 편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신 장애인 분들께서 너무 편하시다고. 네. 네. 어 지금. 큰일 났어요. 민수아 씨가 오셨다고 지금 축하. 축하 사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대박 날 겁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네. 지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네. 바로 공간 앞에 있으니까 많은 영상 만드시길 기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 강수보라도 어떤 뭐가 맞으면, 컨텐츠가 맞으면 같은 뭐 협업? 합방? 네. 정말 좋죠. 네. 네. 꼭 해보고 싶죠. 네. 예, 장애인분들하고 방송도 같이 하면 좋고요. 저도 이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수 민수아로서도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 방송도 이 방아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 지장협 대표 뭐 김나연 분으로 네. 이거 지장협 자체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거 한번 포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아까 이제 우리 말씀드렸듯이 네. 근로지원인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수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 장애인 분들을 이제 보조를 하면서 도와주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또 장애인 분들 또 어르신들 이제 힘들고 이제 저기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이제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아, 웃음을 네. 줄 수 있는 미소 천사, 미소가 될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꼭 네. 되시길 바라고 꼭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서보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그럼 저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왔어요. 네, 이거 왔습니다. 아, 좀 그리웠죠. 약간 이게 거리가 1m밖에 차이가 안 나도 가까이 있는 것과 좀 차이가 네. 좀 있네요. 아, 근데 지금 어떠셨어요, 지금? 저는 사실 마지막에 약간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몰랐고 이분들이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 저희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슬픈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즐겁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구청장님이 사실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네.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에피소드 기다리면서 네. 네. 재밌는 얘기 우리 많잖아요. 네, 방송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방송 재밌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 그 이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다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교육을 받고 방송을 내는지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사실 제가 이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요. 여기 방화동 스튜디오가 개시되기 전에 간판은 있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간판을 보고 이제 강서 뉴 미디어 지원 센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스튜디오가 또 두 군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수업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서 강서구 여러 축제들도 네. 참여하게 되는 계기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미디어를 접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지금 너무 진지해지신 것 같은데. 지금 에피소드 시간. 에피소드 시간. 네. 자, 우리는 어떤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은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에피소드와 함께. 뭐, 촬영하면서 좀 재밌었던 사건이 있었나요, 혹시? 그 촬영하면서 했었던 거는 아직 공모전 영상 촬영한 것밖에 또 다 비밀이네요. 네. 모든 게 다 비밀이네요. 없기는 했었는데요. 네네. 네. 그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공모전 주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이제 저희가 여러 세대들이 같이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세대별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세대별 토크 네. 네, 그런 의견들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콘텐츠로 맞아요. 만들어도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강서 보라에서는 진짜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실은 우리 박현주 국장님은 저기 전라도까지 가서 수업을 하고 오세요. 아 이거는 제가 맞아요. 쉽게 볼 수 없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눈앞에 네.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바쁘시고 제가 박현지 국장님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냐면 네. 뭐 6.25 지금 참전용사들 네. 지금 탈북민들 그리고 구의원 뭐 네. 시의원 지금 여기 각계각층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컨텐츠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겠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을 같이 듣고 나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공간에서 또 사용하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네, 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수강생 한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에피소드. 아, 네. 네. 이제 연세가 60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수업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방송 관련된 거든 유튜브 관련된 거든 막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셨고 이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를 가든 항상 그 수강생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콘텐츠가 아닌가. 그쵸.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뭔가 콘텐츠 같고 이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네네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 실망이에요. 나 재밌을 줄 알았어요. 저 되게 기대하면서 들었군요. 근데 되게 다큐멘터리로 귀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네, 왜냐면 이제 잘 그 들었습니다. 수강생분이 네. 열심히 들으신 걸 이제 옆에서 네 옆에서 어떻게 이제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는 그 과정을 찍는 것도 되게 네.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네, 했거든요. 참 재밌겠네요. 네, 좋습니다. 재미 씨가 저도 만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재미 씨가 참 재밌네요. 재밌으신 분이네요. 네, 네. 이거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진지하시고 네. 가장 좋은 장점은 이렇게 많이 웃으신다는 거. 많이 웃으시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단장님이 너무 재밌으셔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되게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자제하고, 여기 되게 격식을 좀 차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자, 이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이거 찍고 갈게요. 오늘 개소식입니다. 방아 스튜디오, 개소식이어서 지금 밖에서는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은 뭐 구의원분들과 지금 의장님 그리고 나서 구청장님까지 지금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에피소드 하니까 저 또 갑자기 떠오른 재밌어요? 게 있는데요. 재민 씨 재밌나요? 아니 제가 이제 네. 뜻깊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네네네.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성우 선생님은 처음 만나 뵀었거든요. 아 성우분이요? 네네네네. 신기하죠? 네네네. 저 네. 진짜 그 KBS 성우 네. 박신영 성우님을 처음 뵀었는데 둘리 엄마 역할도 하셨었고 또 영심이 엄마 역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차태현 어머니 아닌가요? 아니 그 다른 분이죠?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성우님을 처음 뵀었는데요. 오, 목소리가 확실히 이 울림 자체가 다르시고 맞아요. 말씀하실 때도 이 조리 있게 말씀도 잘 하시고 이제 제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말 습관 같은 것들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지루하다. 여러 가지로 이제 바꾸어서 배우신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아, 듣기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저거 잘 배우셨으면 좀 더 재밌었을 수 있는데 네. 시청자님도 아깝습니다. 네, 아깝이. 시청이라서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네, 근데 진짜 네. 진짜 다른 거를 느꼈고 또 이제 또 배우님도 저희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서 팟캐스트 구구쇼라고 하는 구구쇼 진행해 주시는 구구쇼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제 그 두 분이 MC가 있으신데요. 그 분들의 이름을 따서 구구쇼라고 구가, 채널명을 지었다고 네, 구가 뭐예요? 하더라고요. 이름에 구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구쇼예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게 있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네, 예, 얘기하세요. 네, 이름이었습니다. 네, 네. 이름을 줄여가지고 구구쇼라고 했고요. 네. 또 이제 배우님께서 이제 방송 생활 하시는 것도 저희한테 에피소드들도 이야기해주시고 또 이제 방송 채널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이런 꿀팁들도 전수해주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모든 얘기가 이렇게 다큐로 끝납니다. 자, 아주 즐거운 개도식입니다. 아직 즐거운 개도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방송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뭐 또 네. 지금 아 맞다 여기에 네. 되게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 드론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당 하나가 있지 않으면 맞아요.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처럼 싸워요. 옛날 그 게임기 그거 같이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싸우는 것처럼. 그쵸. 한 사람당 하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하려고 지금 여기 방아 스튜디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야, 도대체 여기는 지원을 얼마나 받는 거야? 맞아요.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소 같은 것들도 그러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드론을 해봐야 되니까. 네네. 네, 여기 주무관님들께서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네, 미리 익혀가지고, 이제 구민들이 뭐 배우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주무관님들까지도 열심히 드론을 배우고 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사실은 되게 우리 지금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로 만들어내는 어떤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드론 수업. 아 드론 수업. 드론이 그냥 드론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드론에 카메라까지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드론을 배우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강서 뉴 미디어 지원센터랑 드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 센스가 네, 이제 네. 생기기 시작 이제 한 시간 됐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진화하는 인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드론까지 같이 해서 조금 더 강서구에서 이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모전 이런 수많은 데에서 수상을 하면서 강서구에서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여기 저희 구의 어떤 염원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네네 큰 그림을 아, 네. 참 그리고 계신데요. 놀랍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 이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강서구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네네. 제가 또 다른 그렇죠.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너무 그렇죠. 아쉬운데요. 근데 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네.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재미 씨가 또 저희랑 또 이렇게 인연 맺은 만큼 네. 지금 오늘 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을 맺은 만큼 또 다른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렇게 막 쌓아서 이 강서 보라에서 정말 틀면 재미 씨가 나온다. 아, 재밌네 이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아, 웃겨. 그래서 그 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장님과 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아, 그럼요. 아, 무조건 만날 수 있죠. 네. 자, 지금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찾아볼 텐데요. 아, 지금 네. 이 공간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누구는 어떻게 뭐 할인을 받고 이런 어떤 자료가 있나요? 65세 이상 네. 경로 우대자는요. 수강료가 네. 100% 감면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해내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시고 좋은 영상 만드시고 또 교육도 받으셔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부모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자녀가 두 명인 부모분들은 이제 50% 수강료 감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복지적으로도 많이 지금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인터넷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대상이 더 많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또 감면 혜택 많이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네네. 근데 감면 혜택을 받지 않으셔도 제가 네. 지금 듣기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거 가격은 어떻게? 아, 네. 수강료는 네?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정말 착한 가격에. 2만 원에서 3만 원이요? 네. 좋은 수업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50%요? 와. 맞습니다. 진짜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수업이에요. 네. 지금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수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바로 신청하셔서 뭐 수업들 신청하셔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뭐 방송 미디어 카메라와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서 보라 잊지 마시고 박현주 국장님 잊지 마시고. 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사실 100% 네. 수강료 감면 50% 감면 되면 좋긴 하지만은 저는 이 수강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아, 그럼요. 네. 많은 걸 그럼요. 배워갈 수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혹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 또 강서구에서 하는 거고 가격도 2-3만 원밖에 없으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절대 지금 아닙니다. 저 앞에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네.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이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앞에 지금 따른 게 아니라 아 뭐가 지금 웅컹웅컹거리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지금 우리 구청장님 자 말씀하시는 순간 강서 구청장님과 강서구 의회 의장님 섭외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네, 진규훈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카메라 이쪽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인가요? 네. 2번 카메라네요. 네. 네. 자, 마이크 받으시고. 네. 이거 제가. 아, 네. 이쪽 카메라는 사람 보이죠? 아, 그래요. 아, 이거 감독이야. 이건가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와서 약간 저희도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은 진규훈 구청장님 저 네.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예. 네. 지금 일단 여기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서 뉴미디어 센터에서 특히 방화동 스튜디오가 오늘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잘 활용하셔서 그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그런 많은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또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여기 와서 또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최동철 구의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구의회 의장 최동철입니다. 오늘 방화동 스튜디오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우, 네. 네. 짧고도 깊은.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타임인데요. 네. 구청장님한테. 저 방화 스튜디오가 이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방화 스튜디오가 국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길 바라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방화동 스튜디오가 개관이 됨으로써 이제 우장산동 스튜디오와 함께 두 개의 스튜디오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처음으로 그 직영으로 두 개를 운영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갖게 된 셈인데요. 그야말로 여기에서는 많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하실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여기 와서 크리에이터로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시설이라든지 장소 그리고 장비까지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구의장님, 방아 스튜디오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우장산 스튜디오와 또 다른 차별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방아 스튜디오는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 이렇게 1인 미디어실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여기서는 또 교육까지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췄다, 시설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구청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그 구민들이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구청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방송에 초대가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 네, 시간 맞춰서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어떤 주제든. 네,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마치 구청장에게 묻고 구청장이 답한다 뭐 이런 코너처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직접 사회 지금 보시는 분도 1인 크리에이터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또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또 하시는 기회도 생기고 좋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든든합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언제든지 지금 불러달라고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자, 지금 국민들 날짜 체크하셔가지고 구에 전화합시다. 네. 강서구에도 좀 불러주십시오. 네. 네. 아, 네. 주민 현안 사항, 산책해 있는 현안 사항들이랄지 이런 꼭 필요한 이런 일들을 꼭 우리 의회에 바라는 이렇던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면은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얼마든지 우리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두 분 네. 네, 간절스러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사회도 너무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공간 속에서 이렇게 또 좋은 역할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되면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이런 공간에 와서 직접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만들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청장이 묻고 구청장이 답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직접 또 이렇게 사회도 보시면서 진행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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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방송 출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방송 출연도 이렇게. 네. 자, 우리 말이 앉죠. 자, 저희 인사하는 모습 한번 네. 네.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잘 들으셨죠. 구청장님께서 지금 지금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많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뭔가 답답하고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지금 여기 구청에 놓고 하시면 의회에 또 놓고 하시면 좋은 얘기 저희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네, 네.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네. 지금 일단 지금 구청장님이 나가시니까 지금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싹 빠져나가셨어요. 참 외롭습니다, 저희.
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네, 그러니까 저희 외롭게 이런 거 그래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자, 저희 이제 강서보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저희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보라는 지금 계속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 스튜디오, 우정산 스튜디오에서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뭐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랑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공모전도 나갈 수 있고 되게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가 조금 더 영상 쪽으로 영상 미디어 쪽으로 좀 발전된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지금까지 방아동 스튜디오 개관식 소개를 전해드린 강서보라, 최재미,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